이번 시간은 이제 163페이지에 문제 6번이죠. 우리가 이제 지렛대학과에서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인데, 자,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먼저, 우리가 이제 총자본, 예, 수익률. 예, 이렇게 해서 예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이제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물론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구해야겠는데, 요거는 지분 투자액분의, 예, 지분 수익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예, 이자를 공제해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조건은 융자가 없을 때는 둘이 같아요. 예. 왜냐하면 총 투자액을 다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6번에 보시면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각각 1년의 자기 자본 순위를 물어봤을 때. 자, 그럼 우리가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을 때, 니은은 융자가 없을 때 조건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투자액이 부동산 매입 가격이 2억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연 700이래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연 3%래요. 2억에 3%면은 600이겠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1300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몇 프로가 나오냐면 6.5%가 나오죠. 0.065 나오니까 6.5%. 그럼 일단 지문에서 6.5%가 되는 애는 2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라는 게 융자를 얼마를 받았을 때, 40% 활용했을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6.5%가 총자본 수익률이 6.5%면 자기자본 수익률도 6.5%란 얘기예요. 빌린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빌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 40%를 빌렸으니까 2억에 40%면 8천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은 1억 2천만 투자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분 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1300이었어요. 이자가 8천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5%래요. 8천에 5%면 얼마다? 400이거든요. 그러면 1300에서 400을 빼면 9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900을 1억 2천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7.5%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예, 7.5%, 6.5%에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제 찾을 때는요, 순영업소득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내용이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서 7번 문제를 보시면은 같은 조건이에요.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A와 B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예, 거기 보시면 A 조건을 보시면요. A 조건은 자기자본이 20억이에요. 주택가격이 20억인데. 그러면 여기는 차입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20억이에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해야겠는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래요. 그럼 20억에 2억이면 얘는 10%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같으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은 10%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 B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래요. B는 20억인데 자기자본은 2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2억이고 순영업소득이 2억일 때 여기서 이자 빼줘야 되는데 18억을 빌렸다는 얘기인데 연리 8%로 빌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18억에 대한 예, 0.08을 갖다가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억 4,400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2억에서 1억 4,400을 갖다 우리가 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600이 나오겠죠. 그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2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0%하고 28%가 되는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요, 요즘 나오는 패턴이 하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이두 가지의 조건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총자본 수익률만 계산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같이 계산이 된 거고, 융자를 받았을 때를 가정하게 되면은, 예,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뺀 것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이제 8번에도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시에, 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은 유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죠. 예,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면 10억이에요. 여기서는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되는데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3천이죠. 예, 그 다음에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2%예요. 그럼 10억에 2%면 2천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5천이잖아요. 예, 그럼 10억 대비 5천이면 5%죠. 예, 그럼 기억이 5%가 되니까 5%가 되는 애는 3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은 하나를 풀면 번호를 두 개로 압축을 시켜줘요. 예.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있대. 그러면 이제 융자를 받았을 때 50%를 받았다는 얘기는 10억 중에 5억은 빌렸고 5억만 내 돈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두 개 합쳐서 5천이었잖아요. 그러면 5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4%예요. 5억에 4%면 2천이잖아요. 그럼 5천에서 2천을 빼면 남는 게 3천이고 그러면 얘는 6% 나오겠죠. 5, 6, 30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5%하고 6%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는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요. 대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바로 계산할 때 1년간의 순영업소득하고 뭐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가치 상승률이 있으면 그것만 반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요런 부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죠. 예, 총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는요. 내가 투자한 게 10억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5천이에요. 그죠? 5천을 10억으로 나누면 얘는 5% 나와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은 5억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5억인데 여기서 나온 5천에서 이자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출을 받은 게 5억이에요. 네, 5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4%예요. 그러면 2천이거든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가 3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5억이니까. 예.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만약 요령이 좀 붙는다 그러면.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제 연습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간단간단하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 공제하면 남는 걸 갖고 하니까 저렇게 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요령이 붙으면 그냥 간단하게 대입해서 우리가 값을 도출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꾸준히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고 되어 있죠. 32의 기출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에 실현 수익률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다. 틀리죠. 투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면 틀리죠.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예.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라면 틀리죠. 그건 실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하기에 충족되어야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랬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거의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그거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나 높을 때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저희가 이론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큰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반대의 경우는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이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은, 예,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에서 10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상황이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각각의 예상 발생 확률에다가 예,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를 곱해서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둘 다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이 주어질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백분율을 없애는 거예요. 예,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0이고 4니까 4 곱하기 20 하면 80. 그죠? 예. 그 다음에 60하고 예, 8이니까 68, 48이니까 480. 그 다음에 얘가 20이고요. 얘가 13이니까 곱하면 260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820 나오거든요. 그럼 점 찍으면 8.2%.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이제 8.2%인 4번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한쪽만 소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주로 이 확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4 곱하기 0.2니까 0.08. 그죠? 8에다 0.6 하니까 4.8. 13에다 2하면 2.6%. 이렇게 해서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소수가 들어가면 계산할 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도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똑같은 거죠. 예, 결국 이제 상황은 비관적일 때가 있고요. 정상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가 있을 때, 자, 비관적일 때 발생 확률이 얼마냐면 20%예요. 그죠? 근데 수익률이 4%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를 계산할 때 4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우리가 80 나오겠죠. 예, 80이라는 얘기는 이게 4%에 대한 0.2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0.08,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가 40이죠. 그죠? 예, 그리고 얘가 10%니까. 그러면 결국은 10%에 대한 40% 곱하기 하면 400이니까, 얘가 몇 프로란 얘기냐면 4%란 얘기죠. 그러면 전체 여기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의 값이 몇 프로냐면 이게 8%란 얘기죠. 근데 두 개를 합하면 4.8%니까 얘가 나오는 게 3.2%가 나머지가 될 테고요. 그러면 얘가 4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2%를 0.4로 할인하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죠. 얘가 8%라는 거를. 그죠? 그래서 48, 30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수익률이 8%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넣기가 나오게 되면 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애를 먼저 구하시면 나머지 남는 걸 갖고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예, 8%,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계산에 이렇게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배우시면 야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자신이 있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자신감을 갖는데 실전에 갔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를 곱해야 되지? 이거를 반영할 수 없으시면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의 유형을 여러 가지를 한번 접해 보시면서 유형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유형이 바뀐다는 얘기는 숫자가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애들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예? 걔네들만. 예, 나머지 모든 거를 다 변화까지 둬서 내가 한다는 거는 스트레스만 많이 받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민감도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감도 분석에 대한 거는 용어상에서 기억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투자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발론에서도 집중이 된다. 예, 그래서 민감도 분석해 보시면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1번에 개발 예정 부동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적정 개발금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개발 예정 부동산의 현황 분석, 수요 공급 분석 및 경쟁력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건 이제 시장 분석에서 하는 거고요. 시장이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5번을 답으로 준 건데, 자,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거기 우리 해설에 2번에도 나와 있잖아요. 투자 수익이라는 게 수년과 내부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이 투자 수익의 크기는 임대료나 영업 경비라든가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미래 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변화가 됐을 때 요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기법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헷지, 즉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이전보다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환물 심리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 하는 심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게 틀린 것이죠. 2번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즉 분산 투자에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얘가 제거가 되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 그렇죠? 그러면 자, 투자자는 투자를 하게 되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겪게 되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죠. 예, 그러면 체계적 위험을 내가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돼요. 투자 안 하면. 근데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높은 대가를. 그러니까 투자자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꾸준히 물어보는 이유는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을 때 필연적으로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 위험의 대처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이 돼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수익이 위험보다 커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에 대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꾸준히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위험이 주어져 있으면 수익이 제일 크네.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는 투자 조합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영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 이 포트폴리오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편할 수 있다.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4번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1번을 보시면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수년가법과 내부승률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단일 투자 아니면 투자의 결과가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수년가가 0보다 크면요.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도 요구수보다 큰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투자안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 대안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이 있을 때 수년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있을 때 얘는 이게 990만원, 1365만원, 882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요. 내부 수익률에서는 예, 이게 15.1%, 19.1%, 17.6%,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9.1%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수년가에서는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B가 되니까 B, A, 예, C 순서로 이렇게 투자 조합을 선택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해요. 그러면 얘는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순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여러 개의 투자를 대안을 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에게는 수년가법은 수년가의 크기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가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투자일 때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주식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우연분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연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간의 조합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이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 만약에 수년가하고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많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난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14번에서는 답이 4번이 되더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수년가법은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해요. 만약에 투자 사업이 A가 있는데 유입의 현가가 얘가 만약에 101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출의 현가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빼면은 나오는 게 수년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1억이죠. 그럼 얘는 타당성이 있죠. 0보다 크니까. B 투자를 봤더니 이게 11억이고요. 이게 10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1억이죠. 예. 그러면 수년가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둘 다 다 타당성이 있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그죠? 그런데 수년가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년가법에서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익성 지수예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겠죠. A는 100억을 투자해서 101억이니까 100분의 101이니까 1.01 나오고요. 얘는 10억을 투자해서 11억이니까 1.1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초기에 현금 투자가 작은 애가 수익성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예. 근데 거기 우리 지문에서는 초기 현금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가 나타난다는 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유도하지는 않고요. 이걸 알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익성 지수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이론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 우리가 1번에 보시면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우리가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분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맥주 소주와 같이 계절 상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우리가 매출이 높아지는 계절이 각각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은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맥주나 청량음료 같이 동일한 계절에 매출만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반대 계절에는 매출이 동반침체하는 애들은 분산 투자한다고 소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는, 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정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차입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5번 지문처럼 한 투자자에게는 최적인 투자가 되하니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등급을 매겨보더라도요. 영업사원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A라는 갑이라는 영업사원이 나타날 때 A, B, C라고 생각하는 거래처가 을이라는 이 영업사원이 생각할 때는 얘는 C등급이고 얘가 A고 얘가 B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영업 전략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비체계적 위험을 바르게 설명한 거. 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냐면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서 야기 된다. 즉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 H자동차에서 뭐 노사 협상이 실패해서 이제 만약에 파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 기업만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다 동시에 파업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주식도 사놓고 전자 주식도 사놓고 철강 주식도 사면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든 이렇게 전자주에 투자하든 화학주에 투자하든 간에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금리가 치솟게 되면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요. 1번에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2번에 경기 변동, 인플레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죠. 그리고 3번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도 그것도 체계적 위험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전 시장이니까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바르게 설명한 걸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답이 16번에서는 1번이 되는 거죠. 4번하고 5번이 그 논리 자체로 틀리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물어보는 건 비체계적 위험을 바르게 설명한 걸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거. 자, 근데 거기 보시면 17번의 1번 지문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최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따라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다. 예, 그거를 우리가 재산 3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가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가 된다. 예. 걔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다는 얘기죠. 이게 수평으로 가는 게 체계적 위험이고요. 이렇게 우회하는 기울기를 갖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구성 자산수라고 그랬을 때 구성 자산수를 이렇게 늘려가게 되면 체계적 위험은 변화가 없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이런 식으로 자산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5번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최선의 5번에 보면 최선의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17번의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위험과 수익의 상생관계는요.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는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면 틀리죠. 우리가 금융위험 배우셨죠?
금융 위험이라는 거는 차입을 동반하면,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대출을 받으면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는 채택이 된다. 그게 답이죠. 우리는 항상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만 표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문맥을 바꿔서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순간적인 착각이 발생하는 거를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나 총 위험은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게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는 제거할 수 없으나 얘는 줄일 수 있다고요.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은 무난하게 예, 구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기출에 대한 문제들 또는 이제 계산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안에 예, 이건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이죠. 요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